섬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모래밭에 상륙하자. 거기서 좀 쉬었다 가자. 물은 뭐 그닥 맑진 않네. 그냥 섬이 올시다네. 새소리가 나는데?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나는데 저 소나무 숲에서 나는 소리구나. 물이 여기는 탁하네요. 아무래도 섬과 섬 사이라서 조류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탁한 편입니다. 새소리 듣기 좋네. 일단 저 섬 앞 모래사장에 상륙을 해서 섬 주변을 둘러볼까 합니다. 아, 저기 있네. 아주 특이한 새네. 부리가 오렌지색이고, 와우, 막 경쾌하게 우네요. 한 마리인데, 한 마리가 이렇게 경쾌하게 울 수가 있나? 특이한 새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새인데 날아가네. 우와, 오리 같기도 하고. 요 새 또 있는 것 같은데 새가. 아, 다시 날아오네. 저 새 찍어봐. 저 새 아니야, 됐어. 새가 여기에 번식을 했나? 새가 이쪽에 번식했나봐. 어, 여기도 있다.
그냥 가버리네. 새 소리가 아주 경쾌하네, 경쾌해. 근데 새 이름을 모르겠네. 문어 통발. 문어 통발 몇 개 주워다가 숙소 앞에 문어 통발을 좀 놔봐야 되겠다. 미끼를 달아가지고. 자, 상륙하자. 섬에 상륙합니다. 굴집이 있어서 이럴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내려가지고 이 끝을 살짝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돼.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 이따 나가야 되니까. 저 끝에를 잡아. 끝에를 잡아서 빙 돌아. 얘는 모둠 빼먹은 거니까. 모둠 껍질은 바다에다가. 오케이. 됐어. 문어 통발 두 개만 붙여놔야지. 문어 통발을. 됐어. 아니, 거기다 놔둬, 그대로. 문어 통발만 두 개를 주워서 숙소 있는 데다가. 시멘트를 보관하나? 아, 가라앉으라고 시멘트를 보관하나보다. 뜨니까. 에이치. 얘도 문어통발 속에 시멘트를 보관했네요. 이걸 두 개를 가져다가 삼시세끼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여기가 대마도야, 대마도. 대나무가 많아서 대마도인가 봐. 문어 통발. 숙소 앞에다가 미끼 달아가지고 놔보게. 저쪽 포구 한번 가보자. 걸어서. 야, 여기 뻔나무인가? 아닌데? 여기. 하얀 쓰레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자, 일단 이쪽 지역을 한번. 으치. 이 섬이 이렇게
여기서 물속이 맑지는 않네. 이 섬은 물이 그렇게 아직은 맑지가 않아서 눈에 띄는 뭐 그런 건 없네요. 섬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없네. 나를 딱 찍어줘. 안 보여. 아니야, 이렇게 보고. 안 보여도 상관없어. 이렇게만 보고.